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샤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김민아 기상캐스터 코로나19 음성 판정. 아나운서 겸 기상캐스터 김민아가 지난 23일 서울 창진동 롤파크에서 열린 ACK 스프링 정규 시즌 1라운드 경기 도중 미열 증세로 퇴장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진행한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민아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어제 열이 났을 때 고민이 많이 됐다. 내가 대회장을 떠난 뒤에 있을 여러 추측과 자극적인 반응들이 두려웠고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었다. 이후 사항이 알려 면서 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척 괴로웠다라고 밝혔고요. 이미 전파자가 된 듯 비난도 있었다며 자신에게 쏟아진 일부 비난에 속상했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개념 있는 행동했는데 욕한 것들은 뭐지? 대처 안 하고 돌아다니면 욕할 것 같아서 바로 대처했구만. 칭찬은 못해줄 망정 뭐 하는 거예요. 악플러 당신들도 언제 검사 받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비난하면 안 돼요. 김민아 욕하는 인간들 그냥 다 신천지. 민아 누나 1경기 끝나고 인터뷰할 때 얼굴이 엄청 창백했음. 만약에 걸렸더라도 피해자인데 비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스케줄이 갑자기 많아져서 몸에 무리가 온 듯 쉬엄쉬엄해요. 오래 보고 싶어요. 민아 형님 악플에 상처받지 말고 힘내십시오. 대처 잘한 거 우리들은 압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김민아님 괜찮은 거죠? 다행입니다. 나도 걱정했어요. 라고 아이디 아나운서 김민아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예, 두 분이 같은 이름이시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악플러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김민아님 계속해서 건강하게 날씨 예보 전해주십시오. 제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